안녕하세요, 송리더입니다. 여러분 복장이 똑같죠? 안 그래도 지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. 그런데 네. 오늘의 제품 루미너스 아이언아머를 소개합니다. 도로의 거친 요소로부터 차량의 휠을 보호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. 루미너스 아이언아머 코팅제는 기존의 제품보다 더 높은 방택감, 발수력, 그리고 내구성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온 상품입니다. 아이언아머의 제품명답게 크롬 몰딩 부분은 물론 커스텀 휠, 알루미늄, 그리고 크롬 휠에도 사용 가능하여 어떠한 휠에도 사용 가능합니다. 또한 휠 코팅을 한번 해놓으시면 다음 세정 시에 고압 수반으로도 브레이크 분진을 어느 정도 날릴 수 있으니 휠 코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주행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코팅 시에 약 3개월 이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시공하러 가겠습니다. 이 차량의 경우 현재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게 되면 침수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. 제가 그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침수 현상인데 없애기 위해서 바로 이 아이언아머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휠 코팅제를 사용할 때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직접 분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타월에 도포를 해가지고 직접 닦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이 타월에 분사를 해가지고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엄청 구석구석 다 발라봤고요. 이제 한번 물을 뿌려볼까요? 우와. 확실히 전과 다르게 이 물방울들이 막 불규칙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되게 이 휠을 전체의 그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이 송풍기로 휠을 쏴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송풍기로 바람을 쏴봤는데 이 도로 위에서 차가 달린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도 입자가 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어디였어 아이언아머? 사라졌네요? 써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루미너스 아이언아머 제품 시공해봤고요. 이제 5월부터는 루미너스사에서 이 수축필름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수축필름이 없더라도 무조건 새 제품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또한 루미너스의 상품의 경우 기존의 구알라 트리거를 적용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도 구알라 트리거가 장착된 제품이지만 제품 수급의 영향에 따라 AFA사 트리거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영상과 다른 트리거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 저는 앵무부의 송리더였고요. 다음에 또 영상을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내가 만든 쿠키. 그럼 저는 뭐라 해야 돼? 이제 간다 해? 집에?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 던져 이제. 왜 던지지 마. 왜 저 쟤 흐물어 난 인사가 제일 싫어.